나에게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반딧불입니다. 학과와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봉사직을 맡게 해준 학우님들이 있어서 저는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학반 4학년 원연숙입니다. 50대 중반이면서 간호조무사로서 병원과 의원에서 3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 요양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다양한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할 때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습한 호스피스와 사회복지, 치매케어, 사례관리 등 교과목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익히고 있고요. 욕심을 내보자면 다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꽃을 좋아해서 원예복지사가 되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속하는 스튜디오고요. 경기, 서, 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공부하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해바라기 대표를 맡아서 했고 지금은 자원봉사부장으로 해바라기 스터디, 평화의 집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머릿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봉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고 시간이 흘러 가려고 하니 나이도 먹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4년 동안 행복했고 열심히 지내와서 후회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우님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교수님들께서 실무에 대해서 여러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학우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오세요. 나이 불문하고 시간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배움이란 열정 하나면 됩니다.